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45개국 14,500여 명의 선수단이 머물 9월 아시아드 선수촌이 개촌식을 갖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촌식에는 김영수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해리사 선수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전날 입국한 장수명 북한올림픽위원회 대표 등 북한 선수단 5명도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김영수 위원장은 개촌사에서 선수단이 머무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숙소와 음식은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와 볼거리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며 선수촌은 선수들이 함께 화합을 이루는 공간이자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결합되는 교류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완공된 9월 아시아드 선수촌은 인천시청과 문학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는 10월 7일까지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거주구역, 국제구역, 공공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 마스코트인 비추온 바람의 춤으로의 3개 거주구역, 22개 동 2,220세대 규모를 갖췄습니다. 선수촌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아시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인천에 대한 좋은 인상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감사드립니다.